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반드시 알리고 싶거나 강조하고 싶다면 가장 빠른 방법이 무엇인지 아는가? 바로 그것과 관련된 정보를 모두 지우고 삭제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회창 흑오이 먹는 사진이라든지. 안기지만 무서워의 주제 강조는 바로 그 방법을 사용한다. 이 편의 주인공은 갑자기 등장하는 미친 시계 새끼다. 다른 녀석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새끼도 관념에 대해서 누구보다 피상적으로 알려주는 새끼이며 이 편은 그게 몹시도 강조되어 있다. 일단 시작부터 미친 소리를 한다. 이 애니메이션이 아동용 애니메이션이었어도 학부모에게 항의가 들어올 만한 내용. 시간과 시계를 분리하지 않고 말하고 있다. 스스로가 시계라서 그럴까? 이 편의 주제는 시간. 그리고 안기지만 무서워의 주요 전개는 관념이 얼마나 허황되었는가를 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편에서 말하고 싶은 건 사회에서 말하는 시간이란 관념이 얼마나 병신 같은가를 비꼬고 싶어 하는 내용이란 거다. 시간이란 것을 깊게 생각하려면 상대성 이론부터 접근해야 한다. 상대성 이론에 따라서 시간과 공간은 분리할 수 없고, 시공간의 흐름과 그 상호작용은 아직 인간이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방대하다. 심지어 평범한 사람들에게 시간과 공간이 같다고? 시간은 단방향으로만 가잖아. 공간에선 양방향으로 갈수 있고라고 말을 하곤 하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자세하게 말을 해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 공간도 단방향으로만 갈수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쉽게 말하면, 시간이 과거로도 가고 미래로도 간다라는 관념을 버리고, 시간은 오롯이 갈 수만 있고, 그것을 미래라고 생각하면, 공간도 오직 가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공간이 같은 성질이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조금 게임적으로 말하면, 공간이 가는 것의 반대는, 내가 갔던 것을 취소하는 거다. 시간이 과거로 가는 것이 내가 지금까지 해온 시간들을 취소하는 것이듯이, 공간에서의 과거 개념은 다른 방향으로 간다가 아니라 갔던 길을 취소하고 되돌아온다다. 그러므로 공간 역시 가는 것밖에 안 된다고 말을 할수 있겠다. 물론 쉽지는 않다. 아무튼 이런 대가리 아픈 관념이 바로 시간이지만, 불가분한 시공간 개념을 떼놓고 많은 사람들은 시간만 분리해서 생각하곤 하고, 시간의 좋은 점 혹은 아름다운 점만 보려고 한다. 게다가 시간이라는 게 정말 존재하는가? 시공간은 인간의 관념에 불과하지 않나? 라는 의문도 있을 법하다. 결국 우리 인간은 해가 지고 뜨는 것을 기준으로 시간을 판단하고, 운 좋게 해와 달이 번갈아 나오니까 지구 시점에서 시간을 생각할 뿐, 우주에서 봤을 땐 시간이고 지랄이고 지구가 움직이는 것만이 보일 것이다. 원형 운동을 하는 것만을 본다면 우리는 시간을 지각할까? 운동을 지각할까? 특이하게도 시계 새끼는 시간의 안 좋은 점이나 끔찍한 점도 가감없이 보여준다. 잠깐잠깐씩인데다가 의도적으로 시계가 빠르게 넘기기 때문에 찬찬히 고민하기는 어렵지만, 결국 안기지만 무서워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즉 의도적으로 검열하고자 하는 것은 시간의 끔찍함과 허황됩니다. 의도적으로 시간이 가진 끔찍함을 무시하고 미래로 화제를 돌린다. 사실 처음에 미래는 존재하지 않죠 라고 말했기 때문에 뒤에 미래는 새롭고 멋져요 라고 말한 것은 명백한 모순이다. 그런 모순을 알면서도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은 시간의 끔찍함을 드러내는 것을 의도적으로 피하려는 목적이고, 의도적으로 검열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사람들에게 이걸 보세요 라고 광고하는 꼴이다. 시간은 모든 이의 아버지이자 살인마이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메타포다. 시간의 신 이름도 크로노스이고, 자기 아들 딸을 먹은 제우스 애비인 죽음과 농사의 신도 크로노스이다. 동명이인이다. 하지만 이름이 같기 때문에 같은 신이라고 생각하는 문화가 그리스 시대부터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시간의 신이 곧 죽음의 신이요, 시간이 곧 수학이고, 시간은 곧 우리의 목숨을 수확해갈 것이다 라는 신학적 메타포를 남긴다. 실제로 서양 저승사자의 대표격인 사신이 들고 있는 것이 나신 이유는 농사의 신 크로노스의 상징물인 나시기 때문이고, 농사와 시간과 죽음은 문화적 불가분의 관계임을 나타나기 때문이다. 주인공 인형들이 시간에 대해서 정말로 철학적이고 진지한 성격을 지니는 시계는 거리면서 인형들에게 입 닥치라는 듯이 나선다. 실제로 이 애니의 제작진이 하고 싶었던 말은 위 캐릭터들이 하는 얘기고, 시계는 사회와 미디어가 말하는 피상적 관념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다. 안기지만 무서워가 재밌는 이유는 무지와 지, 여러분은 모르니까 이 미디어가 가르쳐 줄게요 라는 흔한 대결이 아니라, 미디어가 마음대로 아름답게 포장해 놓은 피상적이고 얕은 생각과 미디어가 의도적으로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는 기괴하고 두렵지만 깊은 사유의 대결 구도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엔 역시 안기지만 무서워답게 미처 알뛰면서 끝이 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아쉽다. 사실 시간이 끔찍하고 섬뜩한 부분은 훨씬 더 많은데, 결국 시간의 끝에는 개인의 죽음 혹은 노화만이 남겨져 있다는 식으로만 묘사된 듯해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다. 이 말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미디어에서 대충 포장된 시간이란 관념이 얼마나 두렵고 허황된가라는 말이 나온다. 2편부터는 시리즈 전체를 관통하는 떡밥이 투여되는 편인데, 이는 안기지만 무서워가 1편이 굉장히 잘 되고 나서 2편까지의 텀이 3년간 있었기 때문이다. 즉, 1편